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하고 유쾌한 사람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것도 별로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닌데 같이 만나서 차 마시고 미팅하고 근데 아주 유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세미나를 해도 이제 요즘 세미나를 해도 어떤 이제 1대1 세미나를 하거나 어떤 이제 여러 명이 함께하는 이제 세미나를 하거나 그건 사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막 뒤집어지게 재미있는 수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멤버들이 있죠. 와,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런 느낌까지 같이 들어서 그야말로 이제 호감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요즘 만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어떤 태도를 가져서 이제 저런 사람들은 저런 느낌을 줄까? 아, 오늘은 이제 그렇게 스마트하고 함께하면 유쾌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찰하고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남들한테 스마트하게 보이고 유쾌하게 보이는 어떤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아직까지 이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다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지금 저도 셀프 트레이닝 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단히 내 감정에 대해서 나는 컨트롤을 잘한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아, 강의하는데 그게 이제 아닌, 아직도 내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는 때가 이제 가끔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이제 그 기업 강의를 갔는데, 요즘 이제 신입사원들 교육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신입사원들 교육을 하다가 이제 한 200명이 탁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대놓고, 그것도 간부도 아니고 신입사원인데 대놓고 자는 거예요. 대놓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들으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강의를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이제 그 친구한테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자지? 계속 신경이 쓰여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자꾸 이제 방해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아직도 이 정도로 내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이게 참 이제 그런 걸 이제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늘 이제 한번 어떤 이제 내가 이제 트레이닝을 했다고 해서 그게 계속 그런 태도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셀프 트레이닝을 늘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아, 내가 어떤 내 감정이 휘둘려서 어떤 내 태도로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데 방해를 받거나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결심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꾸로요, 나 때문에 타인이 이제 기분 상하게 하는 건 이제 굉장히 하지 말자. 나 때문에 기분 상하는 거 어떤 걸까요?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뭐 어디다가 이제 엉뚱한데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 회사에 와서 집에서 싸운 것 때문에 직원들한테 화풀이하고, 아니면 거꾸로 회사에서 이제 직장 상사한테 깨진 것 같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화풀이하고,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일관성인 것 같아요. 기분은 기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는 이 기분과 전혀 관계없이, 이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떤 이제 최선의 어떤 이제 노력을 해서 내가 잘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 내 원칙, 기분 나빠도 이제 빨리 프로답게 턴다, 이런 원칙들이 잘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이제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유쾌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절을 해야 할때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절을 잘해야 상대와 건강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질까봐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거절을 잘해야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계속 거절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결국 진짜 관계가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못 빌려주면 그냥 못 빌려준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알아볼게. 그럼 그럼 알아볼 수 있어. 이래놓고 못 빌려주니까 이제 계속 전화도 안 받고 피해 다니고, 그럼 이제 관계 깨지는 거죠. 거절이 있어서도 이제 방법을 잘 선택해야죠. 일단 상대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아, 너무 어렵겠다. 그리고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잠깐만 줄래? 라고 이제 뭐 이제 배우자랑 의논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잠시, 그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잠시 시간을 갖고 왜안 되는지, 내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때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따로 이것 말고 내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법, 대안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나이스하게 거절할 때 거절해야지 어떤 이제
상대방과의 관계에도 깨지지 않고 나의 이미지도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왜 정말 깔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줄수 있는 거죠. 싫은 건 싫다, 아닌 건 아니라고. 상대가 누구든 이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남의 의사를 내 의사로 착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심임을 항상 기억하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저의 가장 취약점이기도 한데요. 성격이 이제 급한 거죠. 근데 그 천성이라는 건참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이제 좀 나아져야 되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달라진 거는 이제 성격이 급한 걸 티를 좀덜 낸다고 할까? 그 정도인 거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때도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무실을 가려고 갔어요. 저희 사무실이 6층인데 엘리베이터에 딱 섰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있으면 내리올라 바짝 올릴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세미나를 해도 이제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어떤 걸 이제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제를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딱딱 때 맞춰서 이제 피드백이 안 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막 제가 이제 회원들을 이제 쪼아대는 거죠. 내가 성격이 급하니까. 지금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는데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서두르지 않아야지 상대의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 내가 막 서두르는데 상대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직장 상사가 광고에 그런 게 나왔어요. 이제 어떤 이제 대머리 부장님이 그 직원한테 김대리 뭐 이렇게 해서 막뭘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자마자 다시 돌아서 가고 다 됐나?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직장 상사가 난 그거 보고서 넌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저를 놀려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제가 이제 성격이 급해서 이런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도 막 제가 속이 찔려요. 저도 서두르지 않도록 이제 저도 이제 셀프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제 조급한 성격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급해도 좀 여유롭게 생각 하는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부터 해보시자고요. 영화를 봐도 나오잖아요. 막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막 폭탄 터지고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도 아직 30분이나 남았어. 아직 시간 있어. 이런. 그리고 나서 기적이 딱 일어나죠. 너무 마음이 급하면 일단 그 순간 이제 앉아서 요즘 하는 이제 제가 하는 방법. 앉아서 심호흡을 하고 물한잔 마셔요. 그리고 3분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정된 다음에 일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미팅을 하면 남을 이제 닥달하거나 이제 어떤 내가 굉장히 조급하게 보이는 그런 태도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격이 저처럼 급하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스마트하고 유쾌한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요, 거슬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누구를 보면 이제 거슬리는 경우 있죠. 그 사람의 말, 태도. 뭐 외모 이런 게 이제 자극적인 경우 이런 경우 거슬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을 보면 일단 거친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경우 당연히 거슬리죠. 막 욕하고 말끝마다 추임새처럼 막 이렇게 욕 쓰는 리더를 누가 존경하겠어요? 거슬려하죠. 극단적인 표현들. 회사가 힘들면 이게 회사냐 막 이러고 회사가 아니면 뭐겠어요? 저런 걸막 팀장이라고 이런 표현들 위험하죠. 대단히. 더 있다간 내가 죽겠더라고. 그렇게 쉽게 죽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표현들 쓰는 거. 우리는 대단히 거슬리는 표현들을 자제해야 됩니다. 말 표현 거슬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태도가 거슬리는 사람도 또못 말리죠. 이게 누군가와 이제 미팅을 하거나 이제 이럴 때 앉아있는 어떤 그 태도 자체가 거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스로 갑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태도, 성의 없는 태도. 아니면 교만한 태도, 아니면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태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구나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의 사람을 아무도 어떤 이제 유쾌하거나 스마트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말이나 태도에 대해서 이제 거슬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 대단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아는 만큼 액션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마트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사람들은 말은 많고 뭐 그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은 스마트한 이미지가 사실 아니죠. 뭔가 액티브해야 똑똑한 데다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제 스마트해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내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그야말로 이제 실천하는 거죠. 내가 항상 목표로 삼는 거. 일단 입과
머리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말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금부터 이제 목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 행동하고 실천하는 어떤 퍼센테이지를 점점 높이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의 목표로 삼아도 대단히 남들에게 스마트하고 유쾌한 사람으로 보이기에 알맞은 그런 목표일 것 같습니다. 유세민 지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